요걸래까? 요걸래까? 아, 요걸 내볼까? 오, 야, 아, 쌌다. 아, 참.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아, 사실 제가요, 그 예전에 꿈이 영화배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가슴속에 그 영화배우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제가 또 연극영화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이 영화 촬영지로 뜬다는 청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어디 보자, 여긴가? 세계 최고 금속활자 직지가 증명하는 천년 역사의 고도 청주. 청주가 최근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천만 영화 베테랑과 최근 개봉한 로망을 비롯해 수많은 작품들이 청주를 배경으로 촬영되었다는데요. 영화 촬영지로 뜨고 있는 청주로 떠나봅니다. 이곳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영상위원회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청주를 무대로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 청주영상위원회에서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저희 청주영상위원회는 이름 그 속에 있듯이 영상문화도시 청주를 위해 만들어졌지요. 그러니까 2년도 채 안 됐어요. 2017년 5월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정말 12개 전국의 영상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12번째 막내입니다. 2년도 안 된 막내가 작년만 해도 벌써 한 40편에 가까운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뮤직비디오 지원을 로케이션과 인센티브 지원을 했습니다. 2017년 출범한 청주영상위원회는 미래 먹거리 사업인 영상산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서울과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청주를 영화 촬영 최적의 장소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유아인하고 황정민이 등장, 주연으로 등장한 베테랑 천만 관객 이상을 동원했죠. 대단한 영화였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개봉한 영화 로망. 최근 개봉한 영화 로망 역시 청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국민 배우 이순재, 정영숙 선생님이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뉘쇼. 이놈 알바고 로망이란 나이. 영화 로망은 동반치매에 걸린 노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사랑 이야기랍니다. 고마웠어, 이매자. 75세 조남분과 71세 이매자 부부가 둘 다 치매에 걸렸지만 오히려 더 애틋해지는 슬픈 사랑 이야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잊혀진 로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영화인데요. 어떤 결말이 드리워져 있는지는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부부의 평생 동안 살아오는 그 사랑의 얘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결국은 사랑이 바탕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한 가정의 부부의 로망이 아닌가 이런 걸 강조하고. 영화 로망은 청주를 주무대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청주 동물원과 무심천을 비롯해 청주 곳곳이 영화 속 무대로 등장하고 있다네요. 그만 먹어, 언제 거야? 아우 좋다. 뭐 힘들지 않겠죠 뭐. 그리고 청주가 너무너무 아주 좋더라고요. 촬영하기에 너무 좋은 도시였는 거를 저는 기억하고요. 아주 정감 있었어요. 치매에 걸려서 찾는 곳도 사실은 무심천이에요. 두 사람이 그렇게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찾는 곳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무심천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이곳이 바로 청주의 젖줄, 시민공원이 있는 청주 무심천인데요. 무심천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요. 청주 무심천인데요. 여기에서도 그 영화 촬영지로 핫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찬홍 씨를 위해서 네. 여기 설명해 줄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아, 그러면 뭐 제가 찾아봐야 돼요? 네. 예뻤으면 좋겠네, 이왕이면. 아, 일로 가네. 일로 가는 건가? 어떤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두근대는 마음으로 무심천 주변을 찾아봅니다. 혹시 뒷모습이 아름다운 저 여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일까요?
와, 느낌 너무 좋다. 대박! 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기다리신 분 맞나요? 네. 아, 진짜요? 이야! 아니, 저를 일로 오라고 했는데 네. 일단은 누구신지 궁금해요. 아, 네. 저는 안녕하세요. 배우 이민아입니다. 아, 그렇군요. 배우시군요. 네. 아니, 저를 여기에 이제 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청주에 곳곳에 숨어있는 촬영 장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장소들을 안내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화도시 청주, 먼저 무심천부터 살펴봅니다. 무심천은 봄의 기운이 가득하고 곳곳에 생동감이 넘치는 공원이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걷기 좋은 장소로 정말 딱입니다. 네, 이곳은 청주의 무심천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서도 영화 촬영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떤 영화죠? 혹시 배우 이순재 선생님 아세요? 예예예. 예, 예. 네, 이순재 선생님이 출연하시고 치매를 주제로 한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무심천이 나오는 영화 속 한 장면 잠깐 감상해볼게요. 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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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곳이 바로 청주 무심천입니다. 무심천 앞에서 두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영화 로망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랍니다. 날 알아요? 응, 아주 잘. 영화 속 한 장면을 재현해봤습니다. 현역 배우와 배우 지망생의 연기 도전. 날 알아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죄송해요. 제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도망쳐. 부끄러움을 뒤로 한 채 청주의 또 다른 영화 촬영지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지나다니는 청주의 시내 한복판. 이곳에서 어떤 영화가 촬영되었을까요? 이곳은 시민들도 많이 지나가고 뭔가 그 데이트 장소로도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네.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청주에서 가장 핫한 곳인 시네마 거리입니다. 시네마 거리요? 네. 아, 그럼 여기에서 뭐 영화 촬영도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럼요. 이쪽 성황길을 배경으로 영화 촬영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청주 성황길 시네마 거리. 영화와 관련된 소품들이 거리 곳곳에 놓여 있었는데요. 시네마 거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에서 영화 촬영한 유명 배우들의 핸드 프린팅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아인! 제 손이 유아인이에요, 여러분! 우와, 대박! 딱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내가 주인공이다! 타이타닉 배에 올라 디카프리오 흉내도 낼 수 있고요. 영화 토리의 주인공도 되어봅니다. 아, 비켜! 저리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저리 비켜! 피하고, 씨! 앉자! 아이,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맞아. 나와.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아, 젊은 양반. 말이 짧네. 나 여기 예술박스 사장인데 깽판 쳐놓고 그냥 가면 안 되지. 후배님 마려워가지고요.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저와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요, 이렇게 청주에 좋은 영화 촬영지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함께 뭔가 데이트하면서 오늘 뭔가 추억을 만든 느낌이었어요. 아, 저도요. 저는 청주에서 더 많은 영화가 제작되고 촬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로 뜨고 싶으면 청주로 오세요! 한국 영화 산업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가장 대중적인 문화 산업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다양한 영화들이 촬영되고 있는데요. 문화도시 청주에서 더 많은 영화들이 촬영되고 사랑받길 기대합니다.